그래서 제가 좀안 받는다고, 안 받을 테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고 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결혼을 이제 하고 나서 근데 바람을 피게 되는 사주의 특징이 있을지. 그 피게 되는 사주에 대해서는 저는 신점이고 신이 주는 공수를 받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저는 사주로 그게 있다? 잘 모르고요. 이게 꼭 사주에 그게 있어서 바람을 핀다? 전 이것보다는 제가 듣기로는 남자분들은 누구나 다른 여자에 대한 로망을 품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주위의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운동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같이 운동도 많이 하고 친해질 수 있는 게 남자가 더 많다 보니까 들은 얘기예요. 근데 다 물어보니까 남자들은 다 똑같이 다른 여자에 대한 로망을 항상 품고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젊어서는 자식들도 어리고 돈을 벌어야 되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드시면 어느 정도의 이제 부를 축적하시고 자식들도 크고 이제 소일거리가 없어지면서 뭐 여자분들이 누가 접근을 하신다거나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대시를 했는데 그게 되는 거예요, 만일에. 그랬을 경우에는 다 바람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런 특징 같은 건 솔직히 없고 네, 저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의 성향 차이인 거네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결혼하기 전까지 그리고 결혼하고 난 직후까지도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니면 또 와이프로서 해야 할 일, 굉장히 뭐 서로 되게 올인을 했는데 네. 나중에 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특히나 요즘에는 뭐 그냥 얘기도 안 하는,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서로 각방 쓰고, 많다고 이혼은 하더라고요. 안 했지만 서로 그쵸. 각방 쓰는 사람들이 되게 네. 많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분명히 사주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의 좀 특징, 어떤 살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이런 사주가 있다든지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뭐 홍염살이나 도화살이 있다면 들어온다고 했지, 당연히 꼬인다 그랬잖아요. 원정화 대시를 하고. 근데 본인이 바로 잡고 있다면, 네, 그게 들어온다고 해서 넘어가진 않으시겠죠. 실제로 손님 중에 이런 스트레스를 오신 분이 있었나요? 사실은 의외로, 네, 적진 않으세요. 와서 분명히 이 사주를 넣었는데 이분하고 어떠냐고 이제 물으시는 거죠. 네, 부부가 아닌데. 분명히 나오는 건 부부가 아닌데. 그래서 하시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사귀는 분인 거죠. 의외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되게 네. 많은 것 같은데 불륜도 있겠죠, 그러면? 있죠. 또 어떤 분은 대놓고 와서 내가 이 남자랑 살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는 언제 헤어질 수 있느냐? 이 사람이 언제 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분 있었어요. 진짜 좋아하나 보다. 네, 그럼 그런 어떻게 분도 말씀해 있어요. 주세요, 선생님께서는? 저는 점사가 나오는 데는 말씀을 드리고, 네, 이분은 그럴 운명도 아니고 돌아가시지 않으니까 차라리 싫으시면, 정말 이분하고 살기가 싫으시면 헤어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이분 하는 말이 헤어지게 되면 이제 재산 때문에 못 헤어진다. 그래서 제가 좀안 받는다고, 안 받을 테니까 돈을 다시 돌려주고 가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점을 제가 실령님이 주시는 점사를 제가 고를 수는 없지만 그런 분들은 점을 보러 다니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어요. 아마 어떤 무속인 분들도 그런 점사를 봐주는 건다 싫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되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 영상 또한번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